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풀린 의혹은 없고 여당 의원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볼썽사나운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공군에서 발생한 군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이 결국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가해자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독일 환경청 관리는 기술 실패의 위험 부담 때문에 독일에서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안을 다룰 본회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총리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후보는 녹취록 파문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넘치는 의혹 제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도와 청문회의 맥을 끊는가 하면 갑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의 슬픈 자화상을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수인사를 나누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후보자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청문회 첫날 언론 외압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크게 흔들렸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여 차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던 것과는 달리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과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말씀 같고요. 이 후보자의 태도가 여유 있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 의원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위기에 몰린다 싶으면 수시로 개입해 맥을 끊습니다. 상환하고 변제하고 했던 거 다 내라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압니까? 또 볼까요? 저 이장 의원은 저 상대하기 싫으니까 의원 질문하는데 의원 질문한테 얘기하지 예. 마세요. 예의는 무슨? 이장 의원이 지금 예의 따지게 생겼습니까? 예. 청문회가 끝나자 동료 의원들이 그에게 잘했다고 응원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기 그 가장 갖고 싶은 정치도자로 후보자를 꼽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도지사 하시고 원내대표하는 과정에서 우선 네. 리더십 발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추진력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후보자 성품상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네. 저 청문회 해보니까 역시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확인 좀 하셨나요? 아니 저 지금 청문회에서 확인됐잖아요. 다. 과연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와 병역 면제 의혹 등이 흠집 내기를 위한 트집에 불과한 걸까? 같은 새누리당 청문위원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고. 청문회가 끝나도록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 신고에 두 건의 중대한 재산이 누락된 겁니다. 이거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예, 의원님.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은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분들에게 보내준 송금 내역 한 100만 불 정도의 내역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2만 불을 지금 자료를 내고서 이걸 가지고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정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본인의 송금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런 청문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는 그 자세를 고치지 않는 총리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여당 측은 후보자를 적극 감싸고 돌며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재테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투기를 했다면 잘못한 투기 같아요. 집안 채는 사람이 무슨 투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아. 저는 뭐 청문위원으로서 이 투기는 분명히 아니다. 저는 사실 300만 원 주시고 받은 것도 저는 배품과 나눔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갑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정도 없는 세상, 미담도 없는 세상, 배려도 없는 세상보다는 저는 좀 관용과 배품, 그 사랑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정한 사회고 원칙 있는 사회의 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 본연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입니다. 묘목의 고장.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역 PR을 좀 했는데. 이 국가 어려운 경제를 지렛대로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동계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방송 시간이 10만 8천 시간, 그리고 올림픽 때 방영되는 그 시간을 합계를 내보니까 4만 8천 시간, 22억 인구가 TV를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청문회장인지 지역구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야당이 질의할 때보다 총리 후보자의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검증 자체가 힘들고 후보자께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마치 한 구석의 걸 내면서 이게 전체 해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해외 송금 내역 본인 거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의 해외 송금 내역을 안 내요? 이건 본인 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 온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안 내면서 자꾸 무슨 자료를 내겠다. 그럼 오늘 시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서 언제 우리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판단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건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 여당 청문위원들은 앞장서 방패막이 노릇을 합니다. 경륜과 경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조화 조율에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셨고 또 국가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최고위직이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증인만 일어나시면 되겠어요.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증인 강희철. 강희철 회장님. 강희철 증인. 이완구 후보자와 잘하는 사이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는 그 대한민국의 비버리즈라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투기라는 거는요, 그 지역에 뭐 아파트가 들어오다든지, 뭐 전철에 들어오다든지, 뭐 공공에 들어오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평생 가도 거기 그런 데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투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투기하고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안 팔았죠. 그러면 네. 그 돈을 얼마로 계산했어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됩니까? 네. 아니 의원님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15년 전 거 잘 기억하시는 거지만요. 제 나이가 보면 15년 전 거 그거 기억 안 납니다. 모른다면서요. 여보세요. 아니. 증인 그게... 강희철 씨 여보세요라니요. 네. 제가 강희철 증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기는 청문회장이므로 그 말씀에 좀 조심을 해주십시오. 예.
자주 골프도 치고 땅도 같이 사고 자주 통화도 하고 하는 분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왕구 후보자에 대해서. 뭐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 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호남 분이 누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 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지난해 5월 뉴스타파는 공군 부사관 이진혁 하사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군 참모총장은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뉴스타파가 그 사실을 다시 보도하자 공군은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하사를 지목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최근에는 강제로 전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군대 밖으로 내모는 행태. 이러고도 군이 똑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공군 모부대 이진혁 하사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살 청춘을 군인으로 시작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마지막 출근입니다. 실감이 좀 나시나요? 아직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요. 워낙 오래돼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안 알아보고 제 기억이 전 제 모든 기억들이 다 군대 군 생활할 때 뿐이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잖아요. 저는. 이 하사는 지난달 23일 공군 측으로부터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저녁. 그가 군복을 벗게 된 것은 5년 전 일어난 기억하기도 싫은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헌병 수사관의 꿈을 안고 입대한 이 하사는 부대 내에서 고참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집단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하사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그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사는 묵묵히 군 생활을 해 장기 복무 대상이 됐고 꿈에 그리던 군 수사관 양성 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혔던 고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오래전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한 가해자가 이미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하사의 상관에게 이 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이 하사가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 하사의 아버지는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아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5년 전 선임들로부터 성추행, 폭행, 욕설 피해를 당해 이를 고발했지만 뉴스타파는 이 하사가 겪은 참혹한 군 생활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공교롭게 공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에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이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사항을 제보받아 다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군은 참모총장의 이 지시가 이 하사 관련 보도 때문에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안의식에 대해 강조한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군은 이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하사를 지목했습니다. 공군은 곧바로 이하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마치 중요기밀이나 유출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참모총장 지시사항은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고작 해봐야 업무상 지시사항 위배일 뿐이지 군사기밀 유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상 지시사항 위배를 했을 때 그 업무상 지시사항이 적법하느냐 정당하느냐를 반드시 판단해서 만약 그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사항이라면 그건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공군 측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군 업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시행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하사가 배속된 부대에 인사위원회는 이하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뒤 상급 부대가 재심을 열어 감봉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재심에서는 보통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 보면 애초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통상적으로는 뭐 그대로 유지하거나 감경하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정직 3월로 했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은 전격적으로 이하사에 대한 군복무 부적합 심사에 착수합니다. 군 내부 규정은 정직 3개월 이상의 경우 군복무 부적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사의 변호인 측은 1년의 징계와 심사 과정이 이하사를 군에서 내쫓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강제 전역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그 방침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내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6일 이하사의 부대는 군인 사법 규칙에 의거해 이하사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군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어쩝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7년, 8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이뤄왔던 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힘들었었죠. 얼마 후 열린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군 측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하사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결국 군이 스스로 여러 가지의 문제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본때를 보여주겠다.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해외 밖에다가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하사는 이처럼 일사천리로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하사의 고통을 초래한 고참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취재진은 이하사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딱 1년 됐네요, 지금. 네, 거의. 네. 그 세월이라는 게 빠르지만 1년 동안의 고통은 무작위 그 내 생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의 생활 계획이 다 막아져 버린 거지. 1년 동안. 여전히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수십 번. 예, 지금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민원된 지가. 근데 이게 조사하는 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희가 그 수사 대상자가 사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수사하는 방향이 상당히 좀 넓어요. 한 분은 또 강릉에 계시고 한 분은 나머지는 또 멀리다 보니까 이하사에게 음해성 메일을 보낸 양모 상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 외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썩은 거 보더라도 막 도둑질 해먹고 막 불이 있는 거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군대 생활만 해라 이거야. 그냥 내부에다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전례가 다 옷 벗고 옷 벗은 거 아니에요. 응.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냥 비리가 썩어 문드러지도 그냥 가만히 있고 막 때리면 맞고 성추행하면 성추행 당하고 어? 언어폭력이면 언어폭력 당하고 강요하면 강요 당하고 어? 군 내부에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군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 내가 군대에서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관인데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우선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론에 알리거나 가족한테 얘기해서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그것도 못해. 그러면 참으면 윤일병이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들의 억울함을 알렸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들의 강제 전역뿐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걸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 아니야 그냥 목까지 벗어버렸으니까. 이하사의 전역일. 잘 나왔어. 이벤트. 이렇게 말해? 뭐 말해? 아, 뭐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리고 군 수사관이라는 꿈을 위해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하사는 지옥 같았던 가혹 행위를 참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를 군대 밖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28의 나이에 주운 글씨가 새겨진 채 차가운 사회로 내쫓겼습니다. 많이 좀 없애려고 그런 원망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마음 좀 없애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잘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 둘, 셋!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최근 30년이 된 월성 1호기 운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핵발전 세력과 환경운동단체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이 싸다든가 원자력을 줄이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핵발전 세력의 단골 주장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 9개의 핵발전소를 정지시킨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료가 올랐을까요? 전기가 부족해졌을까요?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연방환경청 하리 레만 지속가능 전략국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말고 국민안전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운전을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폐쇄하라. 원안위는 2008년에도 고리 핵발전소 1호기에 수명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고리 1호기에서는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고 지금도 폐쇄를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까지 연장하는 반면 독일은 2022년까지 총 17기의 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Und dieser Weg ist für Deutschland eine große Herausforderung, aber er bedeutet vor allen Dingen auch riesige Chancen für künftige Generationen. 실제로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금까지 9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We don't have this prolongation of the lifetime. Even if you have made maintenance very well, if you have had no errors, if you don't have construction problems, etc., if you have the best situation, you are in an environment which radioactive, high pressure, high heat, and all these things, where things get older. And the risks of
failure of technologies get higher the older they are. So that's not only solvable with maintenance, it's a risky game. 물리학자이면서 독일 연방환경청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레만 국장은 핵발전 자체가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In physical law, you can change. And physical law shows you that nuclear plants are not secure. You can't run atomic nuclear energy without going against physical law.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nuclear cannot be that secure, safe, and healthy the people always claim. But you have to do it on a society. You have to break up all these old thinking in certain brains. 1990년대부터 탈핵을 논의했던 독일에서도 물론 핵 산업계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2009-2008 doesn't look like as if we reach our goal. And nuclear industry started a discussion if we prolong the lifetime of nuclear plants, which are safe, then we could have an easier game with mitigating climate change. This led immediately to, again, new demonstrations in Germany, and then Fukushima came. 탈핵을 추진한 뒤 독일에선 전기 요금이 올랐을까? There is no negative impact of the nuclear phase out on the prices. Dot. And there is no nega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price. Dot. And since 2000, we have the same electricity price for industry. Dot. And this is the official result of monitoring in Germany. Official. 하지만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상승했습니다. 전력 요금에 대해서 아까 홀세일 프라이스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유럽이나 독일의 전기 요금은 2000년부터 2000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같은 수준이었는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탈핵을 추진하기 전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탈핵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It is a myth that nukes are cheaper than the others. If someone claims that he can make it cheaper, that means he is having less safety, he is hiding a part of the problems. There is no solution for waste until today. That's a lie that we know how to solve the high radioactive waste of the nuclear energy. And these costs are not yet calculated. 그렇다면 독일은 탈핵 이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Has there been any difficulty with the energy supply? No, in the last decades, never. We are exporting electricity, so we are an exporting country. So the first pillar is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The second pillar is changing our energy production from fossil and nuclear to renewables.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레만 국장은 강조합니다. Clearly, always in a democratic situation, you have people who speak pro-nuclear and you have people who speak against nuclear. But if you make the discussion honestly, and if science and journalism, media and policy discuss honestly, and everyone puts every number on the table, then I'm convinced that also Korean people would realize that nuclear is not the cheap solution for the future.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Sustainability mean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future generations, about that what our actions we do today, our economy makes today, has an impact on future generations. With technology, with an economy which works well, without harming our environment and without harming the chances of future generations. And nuclear is clearly one technology which harms the chance of future generation to be happy.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총리 인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겠지만 국민이야말로 물러설 곳 없는 벼랑까지 마침내 온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은 역대 최고급입니다. 녹취록 파문이야 예상 못한 것이라지만 병역이나 재산 문제는 청와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정권 들어 이미 김용준 총리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문제로, 안대희 후보는 재산 문제로 낙마한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결국 이번에도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까 하는 것보다는 누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기춘도 문거리 3인방도 내치지 못하고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일 때마다 시장 사람들을 만나 웃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 국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안보나 경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라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에게 부디 바뀌라고 충고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현실. 이 절망의 에너지가 뭉쳐서 어디로 향할 것인지 박 대통령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